자, 칠판 보세요. 듣기가 끝나고 이 18번 문제를 풀었을 때 사실 선생님은 평상시에 그런 걸 주장하지 않는데 듣기 하기 전에 듣기 1번 하기도 전에 사실 뒤에 독해 넘기지 말라고 하는데 다 뒤에 넘겨서 문제 풀잖아. 근데 딱 봤을 때 18번은 문제 풀었을 때한 3초 만에 문제가 풀렸어야 돼. 맨날 18번, 19번, 20번 또뭐 22, 23, 24 주제, 제목, 목적, 요지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답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게 후반부에 안 나오고 뭐 전반적으로 다 읽어서 주제문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선명하게 이렇게 답을 정해주는 게 없이 그냥 우리가 의미적 추론을 해서 답을 나와야 되면 그게 대입학 문제에서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시험을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중에서 쉽다라고 하는 이유는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정답이 후반부에 있는데 18, 19뭐 이런 거는 그런 건데 이번에 너무 이렇게 똑같이 나와서 이번 좀 문제 쉬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본 학생들 중에서 18번 문제에서 시간을 만약에 낭비했다. 그럼 좀 큰일 나는 거지.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문제가 그 다음 문제 19번 문제였어. 19번 문제가 심경이 아니잖아, 심경. 심경이 아니라고. 심경의 변화야. 변화라는 얘기는 전반에 심경이 하나 나오고 후반에 심경 하나 또 나온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중간에 바뀐다는 얘기니까 전반부에서 심경을 하나 찾았으면 그날 건너떠서 이게 계속 읽으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왜냐면 여기서 시간을 아껴야 나중에 다른 거에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니까 심경이 이렇게 하나 딱 나오면 그냥 빨리 후반부에 가서 여기쯤을 읽는 거야. 그래서 심경 찾아서 정답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이게 시험이 좀 쉬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이 18, 19번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지는 알았었어. 그래서 이번 시험이 좀 쉬웠다 그런 건데 그건 약간 허세야. 이제부터 내가 해결하는 문제들을 보면은 이 문제가 좀 많이 괜찮은 문제였어. 자, 이제 18, 19는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지? 그래서 좀 보세요. 21번 내가 강의할 건데 뭐 이런 거 내가 강의 안 하려고 그래. 이거 아까 원하는 친구 있었는데 아마 딱 하는 순간 아 이거 그냥 됐다 주제문 찾으면 되겠다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봐봐. 20번 하나 해야지 20번. 이거까지 하고 갈게. 7번 보세요. 우리가 40회 모의고사 강의할 때 맨날 하는 소리인데 What can make difference? 차이점을 만드는 건 추진력입니다. 이거야.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추진력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니까 안녕. 그 시험지 새거 받았어? 앉아. 이쪽으로 앉아.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추진력 얘기하겠다는 거야. 추진력. 실제로 선택지 1, 2, 3, 4번에서 추진력이라고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정답이 2번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답이 2번이야. 내가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이따 설명할 건데, 뭐, 33번 빈칸 같은 경우는, 정답은 2번인데, 매력적인 정답이 3번이거든?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게 3번이 되는 이유는, 인카운터라는 단어하고 디벨롭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알았어야 돼. 이런 거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볼수 있고, 34번도 약간 고난도라고 볼수 있는 게, 이제 2번이 정답인데, 3번이 매력적인 오답이야. 이게 왜 매력적인 오답인지는 내가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자, 근데, 아까 여기로 돌아가. 그럼 여기서 이게 선택지 2번이 매력적인 오답조차도 없는 거는 추진력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선택지에 있지도 않았어. 그리고 저희를 이제 올라가면, 자, 선생님하고 이제 매번 40회 모의고사나 뭐 구문킹, 뭐 수직 독해, 거기서 만나 했었던 건데, 문제지에 여기 2 동그라미 있죠. 2. 자, 문제지에 2 동그라미 쳤어? 그럼 그 얘기는 뭐가 하겠다는 얘기냐면 지금부터 뱀두 마리 내려오겠다는 얘기잖아. 두 명의 선수. 그럼 배열상 중요한 거는 무조건 앞에 사람이 중요해, 뒤에 사람이 중요해. 뒤에 사람이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 영어의 기본적인 기초라고.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을 읽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 사람이 되게 열심히 일한다고 한대. 근데 이 얘기는 이 밑에 있는 저 사람은 추진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이걸 읽어서야 알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추진력이 있어서 성공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 추진력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이 추진력을 넣어서 읽어야 돼. 그게 바로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라고 그랬잖아. 읽어볼게. 다른 애는
골 세팅을 한대. 그래서 계획을 하고 그 트랙에 딱 멈춰서 열심히 일한대. 특별한 스킬과 자기가 부족한 거에 집중한대. 이게 바로 추진력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 그 당연히 연구 결과 둘다 열심히 하는 거겠지만 후자만이 워킹 스마트하다라는 얘기야. 뭐 맨날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지. 늘 배열되는 것을 중요한 건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다. 뒤에 It can be frustrating for athletes work extremely hard, not make progress they want it. 이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차이점. 이건 추진력이다. 이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지. 한번 언급된 순서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이하를 읽을 때는 추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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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력. 선생님은 이제 읽는 거에 속도를 좀 말하고 싶은 건데, 여기 보세요. 자, 6평을 문제를 풀었을 때 20번 문제 너희들 어떤 시간의 속도로 풀었어야 되냐면, 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여기 이하가 상당히 빨라지지. 왜냐면 여기는 이제 문맥을 이미 잡았으니까. 근데 여기 위에서는 여기가 좀 늘려지는 이유가 원하고 디아더를 통해서 사람 둘로 나누고 진짜 뒤에 사람이 맞나라고 확인하고 이제 문맥 잡았으니까 그다음 쭉. 시간은 바로 여기서 아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정확한 해석이나 여기서 뭐 구문 독해를 하면서 너희들한테 얼마 있지 않은 그 시간을 낭비해선 절대 안 되는 문제였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난이도가 19번에서 18번, 19번 엄청 쉬었다가 20번 되면서 살짝 상승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21번에 밑줄 친 의미. 여기서 난이도를 한번 대대로 탕 쳐줬지. 자, 이제 21번으로 갈 거야.